무려 세 컬러를 다 내돈내산을 했을 정도로 빈티지한 디자인감도 느껴지면서 손톱으로 긁고 긁고 또 긁고 내부 수납이 정말 정말 좋아요. 노트북이랑 아이패드가 아주 싹 파서블하게 전부 다 수납이 되는 백으로 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어쩔 수 없는 이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이 DNA가 보부상 DNA다 보니까 아 완전 만족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햇살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또 오랜만에 가방 추천 영상으로 갖고 왔는데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가격대별 또는 색상별 또는 디자인별로 추천템 영상을 올리는데요. 항상 우리 물랑이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시는 걸 보면 실용성, 수납력, 디자인을 다 잡으면서 가격대별로 추천해주세요 라는 의견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번 영상은요. 아이보리 계열의 가방을 하나씩 제가 다 비교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드파운드의 비스킷백 M사이즈 블랙 컬러 48,000원입니다. 가볍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가장 눈에 띄고요. 제가 지난번 추천템 영상에서도 이 가방은 제가 사이즈별로 구매를 했을 정도로 정말 추천을 했었죠. M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 둘 다 갖고 있는데요. 라지 사이즈보다는 M 사이즈를 더 잘 갖고 다니는 편이에요. 주변 친구들도 아랑이는 에코백 이거 진짜 잘 들고 다닌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드파운드 에코백은 정말 갖고 다니면 실용적으로 사용할 일이 정말 많고 여행을 가거나 간단한 외출을 하거나 뭐 집 앞에 필라테스를 하러 다닐 때도 정말 가볍고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수납력이 필요하신 분들한테까지도 추천을 하는데요. 자, 우선 디자인만 먼저 봤을 때는 리넨의 블랙 포인트가 눈에 띄어요. 정말 깔끔하기 때문에 휘뚜루 마뚜루 어떤 코디에나 다 잘 어울리고요. 뭔가 난방을 걸칠 때나 가을이나 또는 가죽에 그리고 여름철에 흰 티에 청바지를 걸쳤을 때도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정말 휘뚜루 마뚜루 어디에서나 걸칠 수 있는 가장 베스트템을 꼽으라면 이 가방을 추천을 할 정도로 가장 여름 내내 잘 들고 다닌 제품이고요. 옆쪽에 이 라벨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지겹지 않게 들을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화이트랑 블랙 두 가지 다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이 블랙이 조금 더 끌리더라고요. 핸드 스트랩으로도 짧게 들을 수 있고 숄더 스트랩으로 또 길게 들을 수가 있고요. 안에 수납력을 봤을 때는 이 수납력은 에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이패드 11인치를 갖고 있는데 아이패드 11인치는 충분히 들어가는 상태고요. 맥북 프로 13인치를 들고 있는데요. 맥북 프로 13인치도 충분히 다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 리넨 소재 자체가 휘마리가 없다 보니까 약간의 형태가 흐트러뜨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봤을 때 이렇게 맥북 13인치가 이렇게 살짝 내려온 거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제가 이렇게 A4용지까지도 넣어볼게요. 요 저는 진짜 중요한 게 수납이거든요. 쓱쓱쓱 다 넣었을 때 A4용지도 수납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M 사이즈를 하나 들고 다녔을 때 대학생분들 또는 직장인분들 서류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고 맥북 프로 13인치까지도 수납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장점이지 않나요? 수납력 하나는 정말 인정. 여기에 간단하게 마우스나 파우치, 립스틱, 틴트, 뭐 쿠션까지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하나 들고 다녀도 수납력 걱정은 안 해도 돼서 정말 10만 원대 이하의 가성비 값 제일 베스트를 딱 꼽아보자고 했을 때 전 이 드파운드를 꼽아보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위에 케이스를 넣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맥북 프로 13인치의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케이스를 넣었을 때는 조금은 뻑뻑한 형태로 들어가고 아무래도 케이스를 넣었을 때는 숄더 스트랩으로 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점이 하나 있다면 제가 워낙 에코백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들었다고 자부할 수가 있는데요. 매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뒷면에 보풀이 생기더라고요. 이 점은 이 리넨 소재 자체의 특징이 아무래도 마찰이 생기다 보면 리넨 소재에서 보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제가 오염이 되는 데님 소재의 청바지를 입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이 뒷면에 데님이 다 물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드파운드 제품은 벌써 두 번째 구매를 하는 거예요. 같은 컬러로, 같은 디자인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데님이나 청바지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가격 대비 가성비나 수납력이 훌륭하다 보니까 가성비 좋은, 수납력 좋은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을 하고 싶은 가방이에요. 다음은 스탠드 오일의 오블롱 백크림 11만 9천원입니다. 여러분, 다음은요, 제가 무려 깔별로 쟁였다고 얘기를 했었던 스탠드 오일의 오블롱 백이거든요. 무려 세 컬러를 다 내돈내산을 했을 정도로 정말 잘 들고 다녔는데, 블랙 컬러는 저희 엄마한테 가 있고요. 블루 컬러는 지금 현재 품절 상태예요. 저희 메이크업 팀에 있는 이제 소영 실장님이 언니 블루 컬러를 너무너무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한테 제 영상을 보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싸게 저 넘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랑 당근마켓을 열어서 블루 컬러는 싸게 또 친구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 컬러가 어쩌다 보니까 전 색상을 다 구매를 했지만 화이트 컬러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정말 11만 9천 원을 세번 구매를 했을 만큼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백인데요. 수납력 하나는 정말 미친놈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수납력이 최고예요. 직사각형 형태로 넓은 백인데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백처럼 보이다 보니까 너무 크지 않을까?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보다 메고 다닌다 보면 내 체형에 부담스럽지 않게 얇게 밀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또 좋았던 점이 이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요. 만져보면 살짝의 크랙이 가 있고 소재면도 봤을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약간은 빈티지한 디자인감도 느껴지면서 손톱으로 긁고 긁고 또 긁고 정말 스크래치에 강한 소재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수납이 정말 좋은데요. 안에 만져보면 판이 정말 두툼하게 덧대어져 있어요. 아까 제가 비교를 했었던 드파운드백은 밑에 수납을 받쳐주는 판이 없다 보니까 노트북을 받쳤을 때 휘마리가 없게 탁 내려온 걸 느낄 수가 있었죠. 이 오블롱백은요, 밑에 판이 받쳐주다 보니까 이것저것 물건을 다 넣어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딱 열었을 때 내가 안정감 있게 물건을 찾기에 정말 좋았어요. 수납을 할수 있는 사이드 포켓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뒷면에 포켓 하나, 그리고 내부에 또 포켓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이것저것 알차게 수납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좋았고요. 또 하나 장점이 이 스트랩 옆에 있는 숄더끈이 굉장히 길어요. 저는 처음에 뭐야, 왜 이렇게 길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은근히 어깨 숄더에 딱 메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찾을 때 촉! 그다음에 퓨! 하고 찾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 스탠드 오일의 이 센스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저는 진짜 인생 가방이라고 외칠 정도로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맥북 프로 13인치의 파우치를 먼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 집에 맥북 프로 16인치가 있는데요. 이 안에 지금 노트북이 같이 있어요. 이 노트북까지도 넣어볼게요. 짠! A4 용지까지 넣어봅니다. 하나 더 제가 여기 위협에다가 아이패드까지 넣어볼게요. 이렇게 전부 다 넣었는데도 수납력 진짜 짱짱한 거 보이시죠?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전혀 부해 보이지 않고 숄더로 맸을 때도 어깨가 많이 아프지 않고 편하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이 가죽 자체가 무게감이 진짜 무겁지 않고요. 정말 가벼운 걸 많이 느끼는데요. 진짜 보부상이신 분들은 정말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사보세요. 어깨가 무겁지 않고 편안하면서 수납력이 정말 좋고 활용도가 정말 많기 때문에 옆으로 열어서 물건 찾기에도 정말 편하고, 저는 화장품 막 정신없을 때막 넣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물건 찾을 때도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노트북 충전기, 화장품, 립스틱 이것저것 막 이거 넣을 때는 진짜 이 오블롱백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더라고요. 예뻐!
예쁘게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 추천, 진짜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폴뉴아의 트라이백 아이보리 20만 9천원입니다. 이번에는 작지만 수납력 하나는 미친 백을 소개를 또 해볼게요. 가격은 20만원대인데요. 제가 20만원대 가방들 중에서 고급스러우면서도 뭔가 명품 느낌 나면서 메고 나갔을 때좀 세련된 백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예전에 제가 가방 추천템 영상에서도 업로드를 했을 때, 아, 약간 좀 아쉽다라는 백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뉴욕에 여행을 갔을 때도 그 알마니 백이 너무 구매를 하고 싶어서 막 명품 매장을 찾아다녔던 기억도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 폴리오에서 발견할 줄이야.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일단 아이보리 컬러 특성상 너무 예쁘고 컴팩트한 게 마음에 들었고요. 약간의 직사각형 형태라서, 아, 내가 또 직사각형 좋아하나 봐. 직사각형 형태라서 어깨에 맸을 때, 딱 컴팩트한 느낌에 너무 부해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마음에 들었고요. 소재를 만져봤을 때도 특유의 소가죽 소재가 느껴지는데요. 이 백은 숄더로 연출할 수도 있고, 크로스백으로도 연출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클러치로도 연출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귀찮으니까 숄더백으로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거울이나 틴트 같은 경우에는 뒷면 포켓에다가 수납을 하고 있고요. 내부 수납이 정말 정말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가방이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뚜껑에 달려있는 스틸에 정말 별로라고 리뷰를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백이랑 다르게 이 제품은 폴리와가 진짜 힘도 있으면서 고급스럽고 아무리 많은 물건을 넣어도요. 이 뚜껑이 벌어지지 않아요. 아, 역시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내부를 열었을 때도 수납을 여러 겹으로 넣을 수가 있으니까 진짜 보부상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아이패드나 서류나 이런 걸 넣는 용도는 아니지만 화장품, 손소독제, 물티슈, 지갑, 뭐 저는 카메라까지 넣었는데 카메라까지 아주 싹 파스블하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1박 2일 여행 갈 때도 이 가방 들고 왔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직사각형 형태나 미니백을 제가 들었던 것들 중에서는 진짜 만족도가 정말 높았고 들었던 백들 중에서는 소가죽 소재들 중에서 정말 고급스럽다고 리뷰를 하고 싶어요. 마감이나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도 가격 대비 가성비가 정말 훌륭하고요. 디자이너 백들이나 명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훌륭한 편에 속하고 있고요. 사이드 폭 자체가 딱 탄성 있게 잡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넣는다고 해서 이게 막 벌어지거나 모양이 흐트러뜨리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고 원피스나 조금 드레스업한 곳에도 잘 어울리다 보니까 진짜 한 20만 원대 가격 중에서는 진짜 만나보기 아주 괜찮은 친구? 저는 꽤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미니백들 중에서는 아주 칭찬할 만한 아이입니다. 폴리와 버스터백 아이보리 26만 9천원입니다. 짜잔! 여러분, 이 제품도 폴리와 제품인데요. 노트북이랑 아이패드가 아주 싹 파서블하게 전부 다 수납이 되는 백으로 일단 옆에 있는 숄더 스트랩이 일체형으로 딱 붙어 있고요. 소가죽으로 진짜 고급스러워요. 조금은 세미정장, 클래식한 옷에 무드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이고요. 20대 중반, 후반에서 30대 정도의 직장인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는 뭔가 원피스에다가도 입었는데 괜찮기도 하고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는데 흰티 청바지 이거 딱 입으니까 은근 이 가방 때문인지 몰라도 좀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마음에 들었던 점이 이 숄더 스트랩이 길어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숄더 스트랩 자체가 길다 보니까 물건을 찾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아, 저는 어쩔 수 없네요. 이 보부상 DNA가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물건을 찾으실 수 있는 요런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딱 위에서 안전하게 잠글 수 있게 자석이 탁 달라붙기 때문에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가방 혹시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앞으로 이렇게 으윽 하고 메고 있는데 위에 안전장치처럼 얘가 탁 하고 감싸주다 보니까 안에 손을 넣거나 뭐 그럴 수가 전혀 없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완전 완전 파워 안전 잠금 보안 장치 느낌? 보안이 아주 철저한 폴리화백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잠갔을 때는 삼각형 구조다 보니까 조금은 슬림하게 연출할 수가 있고 내가 혹시라도 물건이 늘어나거나 그날은 내가 보부상 작정했다 하는 날에는 쫙 펼쳐주면 아주 수납력 정말
뒤집어지게 짱짱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다양하게 연출을 하게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앞에 있었던 이 미니백도 너무 좋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이 DNA가 보부상 DNA다 보니까 아 완전 만족해. 13인치 노트북 아주 잘 들어가고요. 나오는 거 하나 없이 진짜 아주 쏙 들어가고요. 16인치 노트북에 위에 케이스까지 16인치 노트북에 위에 케이스까지 얹었기 때문에 정말 큰데 다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서는 15인치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6인치 이거 프로인데 아주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거까지 정말 튼튼하게 다 들어가고요. 이 정도 들어갔으면 뭐 A4용지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안에 아이패드 이거 11인치거든요? 다 들어갑니다. 옆에 있는 양을 비교를 했을 때는 이 폴리아백이 훨씬 더 이 수납력은 남는 공간이 더 많아요. 수납력만 비교를 했을 때는 폴리아백이 조금 더 수납력은 많이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스탠드 오일은 굉장히 스크래치가 안 나고 가벼운 백, 어깨가 안 아픈 가방이고요. 폴리아백은 고급스럽고 소가죽이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의 스타일리시한 백으로 추천을 하고요. 가볍기만 비교를 한다면 스탠돌이 조금 더 가볍지만 디자인적인 면이나 고급스러움으로 비교한다면 색상만 봐도 지금 화면에서만 봐도 폴리아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 볼 수가 있죠. 안에 수납력을 비교를 했을 때는 수납력을 옆에서 봐도 조금 느껴지죠. 16인치 맥북 프로 를 넣었을 때는 스탠드 오일은 조금 튀어나오고 옆으로 조금 더 늘어나는 느낌이라면 폴리아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아주 착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납력을 비교를 한다면 폴리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안에 있는 포켓 비교를 한다면요. 스탠드 오일은 사이드 포켓이 외부로 나와 있고 폴리아는 안쪽에 사이드 포켓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 포켓도 한 번씩 비교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10만원 이하부터 20만원대까지 가격 대비로 수납력 좋은 가방들을 하나씩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납력, 디자인, 실용성까지 다 찾는 가방들 이 안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